피디님 식사를 하시죠.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뽑았습니다. 타시죠. 아휴, 저 썩 아니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번 질러봤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예, 대표님. 예, 예, 예. 조심히 가고 있습니다. 예. 이따가 인도할 때까지 흠집 안 내게 제가 시속 60km로 상상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네네. 그냥 내가 타고 있으면 아이, 내 차지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왕 김팀장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바로 리스왕 시승기 리스왕과 탄다. 자, 오늘 차 제가 정말 애지중지 잘 판매하고 있는 차, 바로 포르쉐 카이엔 쿠페는 아니고요, 카이엔 노멀 플래티넘 에디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이제 출고를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강남에 계시다고 저보고 직접 가져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조심스레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이고요, 저는 이 도로를 지금 시속 100km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뭐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는 3000cc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아주 막 팍 치고 나가거나 막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차가 아니에요. 이 카이엔이요, 편하게 그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차이고, 이 반응 속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 차량은 바로 스포츠 배기가 달린 차량인데, 자, 스포츠 배기 한번 맛보여 드릴게요.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클릭하면 오우, 야우, 여기에다가 주행 모드가 지금 노말로 돼 있단 말이죠. 요거 노말을 스포츠 플러스로 딱 바꿔야 돼. 지금 금방 이게 확 나가네요. 이게 3000cc라서 포르쉐 터보 엔진에 또 순간적인 출력도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출력이 아주 세진 않은데 그래도 필요할 때 힘을 내주는 그런 차인 건 분명 같습니다. 자, 포르쉐 카이엔 이게 참 저한테 너무나 또 인연이 깊은 차죠. 제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뭐 한 달에 한 대 정도씩은 꼭 출고를 하고 있고, 스탁대기도 엄청 길고 인디오더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그런 차인데 제가 이 차를 꾸역꾸역 출고하고 있습니다. 뭐 옵션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이 주행 모드 변경이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노멀로 다시 바꿔놓으면 다시 노멀 모드로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주행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 차량은 플래티넘 에디션이기 때문에 옵션이 되게 많아요. 뭐 서라운드 뷰, 뭐 보스 오디오 이런 거에다가 뭐 라미네이티드 글라스, 뭐 글로우 선블라인드 이런 것들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뭐 헤드업도 있고요,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반젤 주행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카이엔이 뭡니까? 죽어가는 포르쉐에서 살린 정말 1등 공신,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에서 정말 디자인 미치게 만든 이 카이엔 3세대, 2018년부터 국내는 출시했고 그때부터 제가 꾸준하게 이제 출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르쉐 브랜드에 대한 떡상이라고 하죠. 뭐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하면 뭡니까? 벤츠, BMW, 아우디. 속된 말로 이 독삼사는 뭐 도그나 카우나 이렇게 다 타는 브랜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의 스페셜함을 보일 수 있는 걸 찾게 됩니다. 처음부터 무슨 뭐 포르쉐나 롤스로이스 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벤츠 BM에 만족하다가 점점점 많은 분들이 이거 차별화가 없네, 이제 벤츠 BM에서 좀 더 하이엔드로 넘어가고 싶다 라고 찾아봤는데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이런 건 이제 너무나 속된 말로 빡세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광을 받은 게 바로 포르쉐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왜냐? 파나메라, 카이엔, 이 마칸 등은 1억에서 1억 7,8천 사이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차량을 선택할 수 있고, 포르쉐 인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길이 막힐 때는 좀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가솔린 엔진이라서 어떠니 정말 정숙하고요. 엑셀을 밟을 때마다 살짝살짝 살짝살짝 우르릉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스포츠 배기가 좀 장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카이엔을 진행하다 보면 카이엔 크기를 좀 가늠을 잘 못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카이엔 크기가요 의외로 되게 상당히 큽니다. 뒷좌석에 한번 추구할 때마다 타보면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카이엔의 크기는 산타페와 비슷하거나 조금 크다. GLE 450보다는 작지만 X5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카이엔을 타는 분들의 가장 큰 주안점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솔직히 퍼포먼스 때문에 타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 가격이면 GLE 53이나 X6 M50i 이렇게 막 4000cc나 AMD 쪽 퍼포먼스 좋은 쪽으로 탈 수 있지만 왜 굳이 밋밋한 V6 3000cc 출력도 아주 높지 않은 카이엔을 타느냐? 바로 하차감 때문이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도로를 가도 깜빡이를 켜면요 포르쉐는 정말 그냥 비켜줘요. 진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어떤 이 차량 자동차 금융 쪽 뭐 할부나 뭐 리스 이런 쪽 시장이 좀 솔직히 넉넉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르쉐 카이엔 또는 카이엔 쿠페 파나베라 이런 이제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뭐 리스를 이용하시면 좀 빠르게 추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좀 확보해 놓은 차가 있고요. 카이엔 노멀 플래티넘 에디션,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 카이엔 쿠페 노멀, 뭐 파나메라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확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뻥 아니에요. 확인하시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뭐 보증금 많이 넣으시고 금리 확 낮추신 다음에 뭐 진행이 되면 뭐 요즘 금리 상황에 비해서도 아주 큰 부담 없이 뭐 진행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저 리스앙 포르쉐 전문이고요. 뭐 카이엔 전문이고 파나메라 마칸도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저는 이제 우리 고객님과 만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뭐 시승이나 이런 거는 더 전문적인 분들이 이제 많은 거를 참고하시고 저는 실제 이 차를 출고하는 입장에서 저 뭐 빠른 출고 그리고 어떤 옵션이 괜찮은지 그런 거를 제가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컨텐츠 더 재밌게 한번 유익하게 만들 볼 테니까요. 한번 관심 가주시고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